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고처럼 이러고처럼 폭탄 주문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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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짜고 치는 바지조합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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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조업 불법비리 소멸하라! 소멸하라! 서명들이 조작으로 불법 총회 막아내자! 막아내자! 지금 이분들이 목소리신데요. 지금 조금 전에 조합원이라고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네. 저희가 이제 이거 편향성 기사를 쓰면 안 되거든요. 예, 물론이죠. 네, 비례 쪽 얘기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합 측 얘기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고 팩트체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 이거 뭐 아까 500만 원의 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깎고 30평인데 25평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제명시켰다. 네. 라고 말씀,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본인한테 듣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조합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이 조합원이고 저는 대리인입니다. 이제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이사회 참관이나 이런 게 다 거부당했었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사실 저라는 사람이 이제 요주 인물이 되다 보니까 답변을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뭘 요청해도 잘 해주는 게 없고요. 제가 저희 조합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500만 원 계약금을 안 내셨던 거는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제 통보를 계속 받다 보니 이분은 불안해서 약간 못 내시고 이제 지체하신 건데 통보를 받다 보니까 여기 조합하고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합의가 돼서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때 주말이 좀 꼈답니다. 주말이 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납부를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납부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조합은 조합장이고 업무대행사든 조합원이 그렇게 이미 들어왔으면 일단은 그 상간에 조합원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 같이 이제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마당에 누구를 제명, 저는 제명 자체도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분이 34평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34평을 다른 분한테 양도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주장대로 이분이 제명을 김모연이라는 분이 25평으로 가라. 이 말인즉 이분은 제명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조합에서 제명시키기 부담스러우니까 34평 있던 거는 처분을 해버렸으니 이분을 25평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이 도장을 찍습니다. 거기다 25평에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서명 요청 하나, 조합원 모집 수수료 185억 지출 서명 요청.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모집 수수료 183억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0명 기준 업무 대행비 세대당 1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업무 대행비를 제외한 별도 1인당 1800만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업체명, 입찰 방식 등 상세 소명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저분들이 하건 뭐 이쪽에서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업무대행사가 해지가 될 것을 제일 걱정해요. 왜냐하면 업무대행사는 해지가 되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소송 들어오고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시탁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걸면 저희는 지금 GS와 MOU를 체결했지만 GS의 그 공사를 하겠다는 그 요건 중에는 모든 소송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100%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땅 저희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게 두렵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가 또 해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670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이 보증자들이 다 업무대행사예요. 조합장이에요. 그러면 업무대행사 입장에서 지금 그 다른 새마을이나 농협 쪽에서는 이미 비대위 때문에 사고조합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서 연장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3월 말에 결정을 줘줘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업무대행사가 잘못됐을 경우는 저희 뭐 임원진이 잘못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업무대행사가 잘못되면
여기 조합은 그야말로 착살나요. 저 사람들이 하든 우리가 하든 의미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8천에서 1억씩 들어갔는데 그거 지금 다 날린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가 그 뭐야 대출을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제안서를 받는데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뭐야 쉽게 얘기하면 그 소송이나 가압류가 들어가서는 대환 대출이 어렵다는 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내 돈 내서 내 집을 짓는 건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구나.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 1억 5천에 짓겠다고 했는데 아 이게 하다 보니 2억이 들어가고 2억 5천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알았으면 아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를 양수해서 뭐 간다든지 혹은 뭐 아니 그렇더라도 뭐 주변 시세로 봐서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합 아파트는 본인들 스스로가 사장이에요. 자기 거를 누구한테 자꾸 달라고 그래요. 본인도 내라 그러면 내고 그렇게 가야지 왜 본인들은 안 내면서 다른 사람 낸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예. 오프닝 세리머니 다시 말씀드리면 말뚝을 언제 받기로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에서 일부러 늦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거는 그 시나 정부하고 연관되어 있구나를 알았어요. 저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층까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죄를 졌는지 29층도 못 올리게 해요. 그러면 지그다리만 좀 빨리 났어서 시끄러운 게 많이 줄었을 텐데 저희가 더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은 뭐 저러지만 저 사람도 간단해요. 같이 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내 계약금 주세요 나가면 돼요. 왜 저러고 구체적으로 늙어서 조용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마석에 마석이라는데 알지도 못하는 곳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에 2, 3천도 아니고 1억 5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